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비가 옵니다. 비가 와. 기분이 어때요? 단비. 네. 나 비 오면 좋아해. 아 그러세요? 응. 전 좀 우울한데. 오늘 제가 신점 준비했습니다. 네. 이분에 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남자분이십니다. 성은 안 드릴게요. 완전 제대로 줬네. 아, 나 71년생이라 그랬지? 네. 나이를 71살을 보고 있었어. 아우, 미치겠다. 이 남자분은 꾸준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사는 사주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로 승부를 내는 사람은 아니야. 그러나 또 사업의 운도 사업하면 안 돼요. 안 돼요? 네. 이 사람은 이제 한갑 지나서 이럴 때 안전하게 보지만 40대, 50대는 사업하면 안 돼요. 그러면 한 방에 망해 먹습니다. 실패가 있었어요. 네. 언변이 좋아. 재치가 있어요. 순간순간 누가 이렇게 툭 던지는 말에 받아치는 거에 아주 용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잘 써먹고, 그래서 사람들 앞에 조금 많이 나서는 사람. 네. 그러나, 그렇다고 막 나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, 실질적으로. 그래서 20대, 30대, 40대, 50대를 살면서, 한 두 번의 큰 굴곡이 있었을 거예요. 두 번에 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위기라고 하는 어떤, 큰 굴곡이 있었다. 뭐, 그만한 굴곡이 어디 있겠어. 네. 또, 그 안에 사업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잃어야 돼요. 배우자 자리 나쁘지 않아요. 부모자 자리가 좀 비었다. 네. 부모자 자리를 내가 부모를 조금 일찍 떠내보내든지, 아니면 있어도 떨어져 살든지, 그래서 내가 좀 공허해라. 부모 자리에서는 외로움을 갖고 내가 보내야 되는 사주. 내가 어떤, 보면 20대 때 이렇게 둘러봤을 때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알아봐줘야 돼. 칭찬해줘야 돼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나가서 막 거기에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, 내가 막 그래야 되는 사람. 아주 재치가 있어요. 머리가 대단하게 좋다는 아니에요. 솔직히 내 점사로는. 그런데 이 순간순간 남이 거든 뭐든 순간 빨아들이는 힘이 굉장해요. 그리고 사람의 인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오래 같이 가는 사람. 쉽게 만났다, 쉽게 끝나고 이런 걸 안 하고요. 네. 그런데 살면서 아까도 했지만 크게 한 두세 번의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반복된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. 전화위복을 잘 만드는 사람. 그래서 뭔가 한 번에 빵 튀겨서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뻥튀기를 탁 돼서 한 번에 벼락부자가 되거나 한 번에 명예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잘 지켜내는 사람이에요. 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년, 15년 이렇게를 봤을 때 꾸준하지 않나. 뭐 거기서 대박을 났다 이 사람이. 뭐 그런 건 아니고. 그런데 이 사람 30대, 40대 사업하면 쫄딱 망해요. 그런 적이 있습니다. 있죠. 네. 누군가가 뭐 뭔가 막 들썩들썩거려. 하면 안 돼요. 또 하면 안 되고, 뭔가 투자든 뭐든 큰 욕심 내면 안 되고요. 꾸준하게 탄탄하게 지금 내 자리를 많이 닦아놨다. 성공한 케이스죠. 뭐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다를 떠나서 성공한 편이죠. 꾸준하게. 네. 나이를 먹었어도 나름대로는 젊게 살. 아유, 먹는 거 노는 거 좋아해. 야, 맛있는 거 좋아하고. 진짜로 달려달려하면 밤새도 달려. 맞아, 이거 유명합니다. 그래? 엄청 달려달려하면 한 장을 아주 그냥 미쳐 죽어. 진짜로. 얘는 들고는 못 가도 처먹고는 갈게요. 너도 먹어, 너도 먹어, 너도 먹어. 그냥 밤새 달려. 그런데 자기 관리가 또 나름대로는 자기는 자기 관리 잘해요. 그래도 어떤 일적인 거나 뭐 어떤 거나, 아유, 마누라 속 많이 썩였어 얘. 그래요? 그럼 뭐 돈이 됐던 한 방에 훅 하고. 마누라 속도 많이 썩겠지. 그래도 마누라가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.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. 똑같이 바르라 하면 못 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. 머리가 대단하게 현명하다가 아니라. 근데 먹고 노는 거 아직도 적은 나이 아닌데.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또 많이 절제도 해요. 네.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. 그리고 아내, 내가 볼 때는 뭐 아내 집에도 집에도 그렇게 못하진 않아요. 못하진 않고.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사생활이나 자기 관리를 좀 잘한다 할까? 막 뭔가 노출을 시키는 걸 싫어한다. 할머니가 볼 땐. 우리 사람들한테 많이 눈에 띄고 좀 알려진 사람인 것 같아요. 알려진 사람인데 꾸준하게 왔는데 문제는 그런데 있잖아.
유니얼부터. 올해? 어. 네. 올 유니얼부터. 구설수, 시비수가 좀 사람들 입방아에 네. 이 사람의 이름 섞잖아. 아니면 이 사람의 뭐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런 게 자꾸 오르나 내리하고 이 사람이, 올해 좋은 것도 있고, 안 좋은 것도 있어요. 올, 응? 초반에. 그래서 작년 후반, 응? 작년 말부터 뭔가 내가 일적으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 또 다른 사업, 뭐 거래처에 사인을 하든, 어? 뭔가 내가 사인하고 이래서 새로운 일을 또 하는 운이 들어왔어요. 오. 그래서, 네.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하면서 또 올 초반에, 지금 유니월이니까, 음력 이제 지금 3월 됐잖아. 근데 음력 유니월. 요때부터 또 뭔가 구설수. 사람들한테 좀 씹히거나, 조금 시기 질투가 됐던, 네. 씹히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, 그런 거에 대해서, 나의 행동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, 나의 선택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많이 받는다, 쉽게 말해서. 이게 뭐, 간제가 생기고 이러는 건 아닌데,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멘탈을 좀 부여잡고 있을 거예요. 지금 심리적으로 괜찮은 척 하지만 안 괜찮아요. 안 괜찮아요? 응. 괜찮은 척 하지만 안 괜찮아요. 그러나, 이 사람이 뭔가 그 대응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고요. 그래서 요거는 초반만 지나면, 응? 초반에 운기가 이렇거든요. 네.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면 대로도 안 좋고요. 이대로 가면 초반만 지나면 그냥 잠잠하게 또 흘러가는 거죠. 그래서 올해 초반 운에 내가 작년 후반부터 올 초에 조금 내가 계약이나 뭐나 해갖고 좋은 것도 있어 작년 후반에. 그런데 올 초반에는 좀 잘 보내라. 몸을 움키리고 어떤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뭐 비판을 하든 아니면 너 잘해서 잘못해서 하든. 그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거기 대응하지 마라. 있는든 없는든. 그런데 본인도 내가 볼 때는 크게 뭐 대응할 것도 아니고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괜찮진 않아요. 그러니까 멘탈을 부여잡고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요 구설수는 또 잠잠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뭔가 크게 지금 뭐 임팩트 있게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또 뭐 하는 사람인지. 이분이 그래도 사업가 절대 아니야. 사업가야는 안 맞아. 네, 사업을 실패를 하셨어요. 그래도 이제 한 꾸준하게 이 사람 연예인 사주지 연예인이죠? 네. 맞지? 구설 없이 왔는데 지금 이제 뭐 프로그램 하차 요구 그래? 이런 걸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. 그래요? 무슨 일? 그럼 무슨 일이 있나 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대단하게 크게 뭔 일이 있긴 안 보이는데 어떤 건데? 단순 구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? 어쨌든 이분은요, 신동엽 씨 사주예요. 아, 저기 개그맨 신동엽 씨? 네. 신동엽 씨? 아, 그래? 아, 신동엽 사업하면 안 되지. 신동엽 씨야? 네. 근데 왜 신동엽 씨 동물농장? 그거를 이제 하차. 그거 보잖아. 하차를 알았다고? 네. 왜? 이분이 이제 새로운, 아까 막 사인했다고. 작년 후반 요때, 그렇죠. 4월 25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오픈했어요. 성 플러스 인물. 뭐? 성 플러스 인물, 성인물 이라는 넷플릭스 방송용인데 또 넷플릭스야? 네. 성과 성인 문화 산업 속의 인물을 탐구하는 그런 19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거를 신동엽이 찍었다고? 네. 그게 이제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? 동물농장과 맞지 않는다. 막 그 막 야리꾸리한 그런 내용이야? 네. 그래? 내용이 센가 보지? 근데 취지는 괜찮은 거거든요. 나라별 성문화를 알린다 뭐 이런 거여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야한 농성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물농장 하차한대? 난데 없이 그런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하차하라고? 좀 구설이 드러나 그거구나. 어떻게 될지 아니 이거는 대응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. 조금만 잘 넘어가면 시청자분들도 이해하고 왜냐면 신동엽 씨 동물농장 나도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동안에 이제 그 이미지가 너무 거기에 딱 틀에 박혀 있으니까 이제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런 걸 찍는다 해서 그런 분들이 약간의 비판이나 염려를 할 수는 있는데요. 조금 지나면 아마 그분들도 이해를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괜히 뭐 섣불리 본인이 하차를 한다 만다 이럴 게 아니라 조금 내 스스로 좀 숙여서 조금 지나가면 요 상반기만 지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